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 선거방송 외에 내용만 여러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제에 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생성형 AI 그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크게 여러분들 거의 뭐 시가총액이 한 2조 달러 정도 육박할 정도의 그런 기업이 됐는데 그동안 많이 방송해 드렸습니다만은 AI 슈퍼컴 AI 서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GPU가 가동되어 있는데 메모리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HBM 고대육폭 메모리지 않습니까? 한국 두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독점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잘 살려면은 잘 나갈 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세상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보니까 HBM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국이 자체 생산을 개시했네요. 생산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중국의 여러분들 전 화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 그 소위 고대역폭 메모리 메모리렴 적점 8단 12단 12층 16층처럼 이런 쌓아 올린 그 제품을 국가적으로 여러분들 추격해야 될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이게 시간 문제일 겁니다. 이 내용이 오늘 한 신문을 보니까 한국이 움켜진 AI 반도체 핵심마저 중국이 2026년부터 생산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네요. 보니까 중국이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2026년까지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화웨이가 주도하는 반도체 컨소시엄이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2년 내에 HBM을 생산한 것을 목표로 개발해 돌입했다. 뭐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중국의 많은 그런 공장들이 다 투자를 해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SK하이닉스도 아마 전체 한 40% 정도가 중국에서 아마 생산될 거예요. 삼성도 낸드 플래시 공장이 중국에 있고 그러니까 현지에 공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 이제 화웨이 외에도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인 푸젠진화 집적회로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 회사는 이제 미국 정부로부터 이제 대중제재 대상이 됐던 기업인 거죠. 이제 처음에는 2세대 제품인 HBM2를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쫓아가겠죠. 대개 이제 후발주자들이 등급이 낮은 제품으로부터 출발하고 저가를 가지고 여러분들 시장을 공략해 가지고 고가 시장으로 대부분 다 이제 진군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오래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뭡니까?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 공장이 예정대로 2000에 내년부터 가동이 됐으면은 SK하이닉스가 완전히 그 특수 AI 반도체 특수를 어마어마하게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깝다 이야기죠. 그것이 뭐 난항을 거듭해가 여러분들 삽도 못든 상태라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언젠가 따라잡을 겁니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예. 중국 파운드리 1위 SMIC가 제조한 AI 반도체 어센드 910P는 이미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장치인 호프 100의 유일한 대항마로 꼽히며 중국 내 사용이 늘어난 추세다. 기술이 뭐 기술이 거의 뭐 범용 기술이 돼가니까 검색. 중국이 생각보다 한국
반도체를 많이 수입하네요. 36.6%. 미국, 유럽, 일본 수출 합친 것보다 중국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산화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항상 국산화를 외쳐왔던 것처럼. 중국의 D램 제조는 물론이고 패키징 기술력 면에서도 최고 난도인 HBM을 독자적으로 제조할 수 있다면 더블 데이터 레이트, DDR 등 정보기술 산업에 쓰이는 메모리 반도체 상품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엊그제 이런 공병호 TV에서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뭐 32단인가 삼성전자 갖고 있는 최신 그 이제 모바일 기기에 이름도 사용되는 그런 메모리 칩인 DDR을 그 기술을 이미 상용화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뭐 벌써 오늘 방송 보니까 DOLED라고 합니까? 예, 이 DOLED. 이 저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 예, 특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가장 고부가 가치 고난도 기술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벌써 다 따라잡았네. 예, 스마트폰의 OLED마저 중국이 다 따라잡은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앞에 있는 DDR5 이게 가장 최신 모델인 모양입니다. 중국의 CMNT라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중국 최초로 저전력 DDR5 생산 성공. 생산 기술은 결국 범용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앞선 세대가 이런 반도체를 참 잘해가지고 그동안 참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국가가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더 이렇게 진군해야 되는데 이렇게 선거까지 이러면 다 무너져가지고 어렵게 됐으니까. 어쨌든 뭐 최선을 한번 다해봅시다. 예. 자, 여러분들 정신이 살아야 뭐 이렇게 물질도 여러분들 더 풍성해질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김덕영 방독이 건국전쟁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 내용에 못다 심은 내용들을 잘 정리정돈해가지고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이라는 그런 킹덤북스에서 나온 좋은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께서 책을 좀 좋아하시고 나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뿌리를 찾는다는 그런 생각에서 건국전쟁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오전 5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